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고 있는 CNB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밌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대전 갑천병과 유림공원에는 목련과 벚꽃이 만개해 지역 주민은 물론 외부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한 상춘객이 몰렸습니다. 이덕성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 꽃을 즐기기 위한 시민들이 갑천변과 유림공원 그리고 주변의 대학 교정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유성 갑천변과 주변 카이스트와 충남대학교 교정에는 많은 시민들과 외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만개한 벚꽃과 목련화 그리고 개나리 등의 봄꽃을 구경하려고 혼자 또는 지인들 몇몇이 주차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모여들어 꽃과 함께 함박 웃음을 지으며 따뜻한 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한 주부는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아이 때문에 밖으로 많이 다니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아기들 데리고 태어나서 처음 벚꽃 보여주려고 왔습니다. 아기들은 아직 마스크를 못 쓰고 하니까 좀 제한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밖으로 많이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꽃 구경을 나온 한 주부는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다가 밖에 나와보니 너무 행복하다며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다같이 봄을 즐기기를 바라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항상 집안에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다같이 봄나들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한 시민은 카이스트의 벚꽃이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적당히 핀 꽃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카이스트의 벚꽃이 유명하다 해서 왔는데 만개한 것 같아서 지금 예쁜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꽃이 많이 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멀리 천안에서 왔다는 관광객은 코로나와 직장 때문에 꽃을 볼 수 없었는데 맑은 날씨에 아름다운 꽃을 보니 기분도 좋고 행복하여 코로나도 빨리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요즘 코로나 시대고 직장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꽃을 많이 못 봤거든요. 오랜만에 날씨 좋은 날에 나와가지고 꽃을 보니까 기분도 좋고 코로나도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람들이 일상을 바꿔놓은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어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전과 같이 친구와 그리고 지인들이 모여 봄나들이도 하고 계절별 관광도 함으로써 정서적인 생활도 이루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CNB 시민기자 이덕성입니다. 법동 소류지는 최근 습지생태계 조성공사를 통해 천변 수질과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달라지고 있는 법동 소류지를 안성진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소류지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지난 4월 5일 대덕구 법동 소류지에는 1985년 조성 이후 송촌동에서 개족산 등산을 위한 주요 진입로로 사용되며 방문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고질적인 악취와 해충 문제로 인한 환경 개선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법동 구민공원 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2021년 9월 행안부에 특별 교부세를 신청했으며 2021년 12월 6일 최종 선정되어 관찰데크,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교체하는 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법동소류지에는 대전시
민원 해소를 위해 습지 생태계 조정 공사로 미나리와 수련을 식재해 수질을 정화하고 해충을 억제하기 위해 미꾸라지를 방류하는 등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해왔습니다. 이곳에는 천변 수질 개선으로 주민들이 미나리도 채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한 후 악취가 느껴지지 않고 수양 벚꽃과 아름다운 관찰 데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시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법동 구민공원 환경 개선 사업에 동참하여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법동 소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대를 해봅니다. CNB 시민기자 안성진입니다.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에 이어 금강보행교가 세종시의 또 다른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을 홍양숙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년 6개월여 걸쳐 만들어져 개통하게 된 금강보행교 이응다리가 있습니다.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개통된 금강보행교는 남측 보람동과 북측 중앙공원을 연결하여 금강 위에 설치한 교량인데 원형 길이 1,446m로 시민들이 명명한 이응교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다리는 금강 남측과 북측을 통과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와 걷기 전용 보행교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사로 등 무장애 동선을 구축하고 유사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교량 전구간 구급차량 통행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세종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의 시민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보행로로 가족 단위, 친구, 연인 등 남녀노소가 금강의 자연을 만끽하며 중간중간에 설치된 다양한 놀이기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금강보행교에는 도시 구조를 형상화한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걷다가 쉴 수 있고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봄에 되면 가고 싶어요. 저, 그 여기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바다도 볼 수 있어요. 강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지나가면서 체험 같은 거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금강보행교는 자연과 더불어 육체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까지 성장할 수 있는 장소로서 많은 시민들이 사랑을 받으며 오랫도록 좋은 명소로 남아주길 기대해봅니다. CNB 시민기자 홍향숙입니다. 대전시에서 매주 세 차례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위한 무료 자전거 교실이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홍래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엑스포 남문광장의 봄을 맞이하여 공영 자전거 타슈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자전거 안전 운행 기술과 안전 수칙 등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전거 관련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무료 자전거 교실을 열었습니다. 이번 무료 자전거 교실은 새로운 대전을 위한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실천 목표를 가지고 자전거 사랑 전국연합회, 대전본부와 대전동구 자전거연합회가 주관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은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며 자전거 이용 시 미리 확인을 할 사항, 안전한 자전거 통행 방법, 올바른 출발 및 정지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곳인데요. 자전거를 이제 브레이크 잡는 연습과 어떻게 타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그 과정이 기초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라이딩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장입니다. 자전거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서 시민들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전거 기본 점검 및 수리 방법도 교육하였습니다. 무료 자전거 교실은 엑스포 남문 광장과
동구 인동 3.16 만세루 광장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됩니다. 엑스포 남문 광장에서 열리는 교육은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동구 인동 3.16 만세루 광장에서 열리는 교육은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이며 토요일은 9시부터 11시까지 실시됩니다. 자전거 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강화와 교통약자에 대한 양보와 배려 등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김홍예입니다. 사계 김장생 선생의 뜻을 기릴 문화재를 후대와 함께 공유하기 위한 책판 기증식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박인숙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도남서원은 다른 8개의 서원과 함께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적인 문화재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7년 동안 피폐와 혼란은 사회적 기강이 급격히 무너지고 각종 범죄가 판치던 시기에 도남서원의 사계 김장생 선생은 예학을 바로 알려 나라를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은 조선시대 예학의 중심지가 됐고 나라에서도 중하게 여겼습니다. 이곳 도남서원에는 김장생 선생을 비롯해서 학자였던 선친 황강 김계희 선생과 아들 신독재 김집 선생의 3대에 걸친 수많은 판각이 있었으나 많은 분량이 소실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7일 판각 소장자 김종규 삼성출판 박물관장이 기꺼이 소장한 판각 54판을 도남서원에 기증하는 행사가 많은 주민과 유림이 참석한 가운데 베풀어졌습니다. 오늘 행사는 우리 도남서원에 우리 선조들께서 남기신 판각이 있습니다. 판각이 4168판이 있었는데 저희 장판가게에 그동안 1841판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보관을 잘 못해서 분실되고 많이 소실됐는데 서울에 삼성 출판 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김종규 이사장님께서 40여 년 전에 도남서원 판각을 이제 54판을 구입하셨대요. 보관을 그동안 잘하고 계시다가 이 판각이 도남서원권인데 제자리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셔갖고 저희한테 오늘 돌려주는 아주 기쁜 행사입니다. 사계 김장생 선생의 54판 목판은 매우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40년간 잘 보관해 오다가 제자리에 돌려주는 용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미담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김선희 원장님께 전달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화유산은 제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납니다. 우리나라 예학의 산실인 도남서원의 사당에는 사계 김장생, 신독재 김집, 동춘당 송중길, 그리고 우암 송시열 선생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학덕이 높은 현인에 대해 재앙을 올리고 후학을 키우는 교육기관이며 지역사회의 도서관으로서 도서를 간행하고 보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목판은 책을 편찬하는 매우 소중한 인쇄도구였던 것입니다. 네, 사계 김장생 선생님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관혼상제, 그러니까 성인식, 혼례식,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뒤에 상 치르는 예법, 돌아가신 뒤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서 그런 예법서를 만드신 분이 바로 사계 김장생 선생님이십니다. 김선희 원장께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감사패를 전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도남서원의 원장은 기증자 김종규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예를 표시합니다.
아직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많은 판각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CNB 시민기자 박인숙입니다. 대전시 중구 중동에 위치한 인쇄거리에 원도심 경제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이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신경희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시 중구 인쇄거리에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은 원도심의 지역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부가치 산업 도입을 지원하고 경제적 재생을 기반으로 자생력을 증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원도심의 인쇄산업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인쇄산업에 대한 인쇄 출판 수요가 감소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심형 산업 플랫폼은 인쇄산업에 대한 육성 거점 공간을 마련했고요. 웹툰과 뷰티 산업을 같이 입지시켜서 4차 도심형 산업을 도입하여 이 지역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도시형 플랫폼 건립으로 경제적 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시형 산업형 플랫폼의 건립으로 약 826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약 283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의 본격적 운영으로 원도심의 인쇄산업, 문화, 부티케어, 웹툰 등 도심형 산업 간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여 원도심 경제의 활성화와 고용 효과를 기대합니다. CNB 시민기자 신경희입니다. 대전 대덕구 신탄신동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세여울 커뮤니티 센터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이곳을 홍명희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여울 커뮤니티 센터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대덕구 신탄진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커뮤니티 준공식이 있었는데 신탄진 풍물패의 흥겨운 농악과 식전 현화 공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준공식을 축하하는 내빈들과 주민들이 식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내빈 소개와 함께 세여울 커뮤니티 센터가 준공되기까지의 경과 보고가 이어지고 지역 업체와 협의체로부터 TV와 기념 타올, 쌀이 기증되고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날씨도 좋고 좋은 계절에 좋은 공간을 얻게 돼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정말 오늘 행복한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준공된 세여울 커뮤니티 센터는 대전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꿈꾸는 대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역 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 활력과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신탄진역 주변 신규 아파트 건설에 따른 입주민 증가로 인한 주민들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주차시설의 확장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안골 어린이공원 경로당 자리에 조성되었습니다. 여기 그 서여울 커뮤니티 센터는 그 전에 안골공원, 안골 어린이공원이 좀 노후돼서 좀 낙후됐었는데 그 낙후된 공원을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하고 여기다 이제 그 기존의 낡은 그 제일 경로당도 이제 철거하고 신축을 하면서 그 주민들이 문화 공동체 그 공간을 저희가 조성하고 이제 문화학습실 실버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서로 이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신탄지 주민들이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세여울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이곳 주민들에게 기대와 행복의 감사와 축복의 덕담이 쏟아졌습니다. 발달이 더 되지요. 식당님 여기 동사무소 옆에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야 누이네들은. 세여울 커뮤니티 센터는 시설 정돈을 마치고 5월 중순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테이프 커팅식에 이어 현판식이 거행되고 깜짝 행사로 참석한 주민들에게 시설 내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인 양반들을 할 건 좀 운동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여울 커뮤니티 센터는 지상 4층과 지하 1층 총 5층으로 건축되었고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홍명희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